많이 바뀌었어요, 여기도. 중림동 약현성당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 순례길이네. 여긴 순례길이네. 그대로. 햇살이 아직 죽지 않았네. 명동 엄마 보러 왔으니까 바로 가야지.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또 닦는 곳 있는 건 좋죠. 제가 꿈꾸는 모습이. 이런 건물들을 잘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성당 관련된 건물이고 저쪽 회관 저기서 그때 강의도 했어요. 카톨릭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한테 강의도 했어요. 양심이 답이다 이렇게. 지하 성당도 있습니다. 김대건 신부님. 명동 엄마 만나러 왔어요. 이렇게 엄마 품 안에 있는 든든함을 느끼려면 성모 마리아 이렇게 인사드리고 앉아있는 게 좋죠. 근데 저는 성모 마리아 승천했느니 원죄가 없느니 하는 거는 비판하지만 성모 마리아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. 뒷사람들이 보태놓은 거는 좀 싫어. 자명한 게 좋지. 예수님 자비를 하고 예수님하고 접속해야지.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니니까. 예수님 엄마지. 그런 걸로 좀 그 싫어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. 성모 마리아. 한 번씩 비판한 거. 엄마 만나고 왔어. 아무튼 좋아요. 여기 와서 또 묵상하면 좋아요.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좋다 하는 것도 성령 안에 참나 안에 있을 때의 그 마음이에요. 둘이 아니에요. 저도 엄마 보고 싶으면 참나 안에 들어가서 쉬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데가 더 좋은 거는 에고도 엄마 만난 기분이 나니까 에고까지 만족시키면 더 좋죠. 그래서 저도 여기 좋아하고 꼭 왔었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필히 오고 크리스마스 때 여기 왔다가 조개사 가고 평소에도 자주 오는데 많이 요즘 좀 많이 못 왔는데 많이 바뀌었네. 좋은 묵상법이
예수님 자비를 하는 거죠.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딴 생각 일어날 때 몰라, 괜찮아, 예수님 자비를, 일체 잡념은 예수, 몰라, 괜찮아 해서 날려버리고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거죠. 그러면 성자와 연합하면 성령이 더 잘 느껴집니다. 순수한 존재감이 성령이거든요. 때묻지 않은 I am 상태. 하느님 이름이 I am이니까 하느님과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. 한 걸음마다 예수님 다음 걸음에 자비를, 이렇게 하시면 되죠. 헤븐 로드를 걷는 법, 올바른 순례길 실전 팁입니다. 늘 뭐 변하지 않으니까 좋네요, 이쪽은. 근데 저는 이런 데가 좋아요. 제가 합당을 만들면 이런 바닥, 어디든 앉아서 수행할 수 있게, 기도할 수 있게. 이미 있으니까 여기서 잘하면 될 것 같은데. 여기 곳곳에 기도하는 분들 앉아서 묵상하고 막 관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막 멋진 풍경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닐 텐데. 아버지 집이 시끌벅적해야죠. 성령 안에 취한 사람들이 많아야죠. 욕심꾼들이 많으면 예수님이 화내시겠지만, 기도꾼들이 많으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, 성령 안에서 예수님 기뻐하시겠죠. 네, 천국 확장하는데 최고의 이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는 입지인 것 같아요. 여기 성령 각성해가지고 진정한 성도와 사도로 거듭난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 강의도 좀 보시면 도움 되시지 않을까.